여기가 우리의 임시 거처야. 어? 프렘이네! 집에 있었구나! 다들 어디 갔어? 소개해줄 친구가 있는데. 아, 리니, 리넷. 다들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곧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다들 바쁘구나. 어쩔 수 없지. 아, 이쪽은 내 동생인 프레미네야. 아주 뛰어난 잠수부지. 아, 안녕. 안녕, 난 페이몬이고 이쪽은 여행자야. 동생이 훌륭한 잠수부여서 되게 자랑스럽겠다. 저기, 리니, 잠깐만 와봐. 응? 왜 그래? 할 말이라도 있어? 그렇구나. 알겠어.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집안일. 미안, 미안. 참, 프레미네. 여행자랑 같이 마술주머니 재료를 모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됐어? 나도 물속에서 꽤 많이 모아왔어. 마침 주려던 참이야. 역시, 넌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니까. 그럼 이제 공방으로 가져가자. 비가 오는 것 같네. 정말이네. 방금 전까지 화창했는데 봄 타이는 날씨가 참 이상하네. 오페라 하우스에서 심판이 있는 날에는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곤 해. 괜찮아. 곧 멈출 테니까. 어? 왜 그래, 프레미네? 난 다른 전설을 더 믿는 쪽이거든. 옛날엔 폰타인에 물의 용왕이 있었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물의 용왕이 울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해. 어렸을 때 비가 와서 못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러셨어. 비를 그치게 하고 싶으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라고. 물의 용아, 물의 용아, 울지 마. 원소의 용이면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긴 하지. 그럼 페이몬도 해볼래. 물의 용아, 물의 용아, 울지 마. 딱히 효과는 없는 것 같네. 전설은 결국 전설일 뿐이니까. 오빠, 난 마술사가 낭만을 잘 알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해. 미안, 미안. 어쩌면 우리가 물의 용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닐까? 낯선 사람의 위로를 받아봤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비가 오래 내릴 줄이야. 이런, 시간이 늦어버렸네? 아직도 볼 일이 남았어? 오페라 하우스 공연도 준비해야 해서 오늘 마지막 레일보트를 타야 하거든. 너희는 공연 당일에 레일보트를 타고 에리니에스 섬으로 와. 오페라 하우스가 거기에 있거든. 리넷한테 오페라 하우스 앞 분수광장으로 가 있으라고 할게. 저기, 지금 가는 거야? 왜 그래, 프레미네?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아, 마술주머니 재료를 가져다 주기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여행자, 미안하지만 혹시 이 재료를 보먼트 공방 사장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프레미네는 좀 내성적인데 사장님이 수다스러운 편이라 프레미네가 예전부터 무서워했거든. 알겠어. 우리가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
미안해. 내가 이런 거에 서툴러서 나중에 꼭 보답할게. 에이, 보답은 무슨. 어려운 일도 아닌걸. 저기, 누구 없어? 어머나, 새로운 얼굴이네. 뭔가 사거나 만들려고? 아니면 나랑 이야기라도 할래? 아, 우린 그냥 재료를 전달해주러 온 거야. 그, 뭐였더라? 마술주머니, 맞지? 딱 보면 알아. 이미 여러 번 주문을 받아봤거든. 아니, 괜찮아. 이미 상당한 돈을 지불해둔 상태야. 마술주머니를 만드는 이유를 듣고 나서 값을 깎아주려고 했는데 장사도 쉬운 일이 아니라며 극구 제값을 치르겠다 하더라고. 돈도 많고 친절하기까지 하다니까. 미니네 집은 부자였구나. 글쎄, 폰타인에서 마술사는 돈을 잘 버는 걸까나? 그나저나, 이게 공방에서 물건을 만들 때 쓰는 기계야? 엄청 대단해 보여! 기계가 있는데 굳이 손으로 만들 이유는 없지. 최첨단 기술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 건 낭비라고. 그리고 낭비는 범죄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렇게 거대한 기계는 뭐로 움직이는 거야? 그건... 외부인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에너지 체계를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서. 간단히 말해, 성 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판결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야. 심판을 통해 생성되는 에너지지. 뭐? 심판으로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대체 무슨 원리야? 나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심판을 할 때 계시 판결 장치가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신앙을 모은 다음 폰타인 전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걸 거야. 계시 판결 장치는 신이 창조해낸 심판 장치라고 들었는데 그런 추가 기능까지 있었어? 하지만 역시 이해가 잘 안 돼. 신앙처럼 모호한 걸 기계가 어떻게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의 신은 그 장치를 이용해서 신앙에서 생겨난 힘을 폰타인 전역에 공급하는 에너지로 바꾼다는 말이지? 너희가 말한 그런 개념은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판결 에너지 말고 푸뉴무시아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 일단 신의 힘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는 아니야. 근데 너무 불안정해서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또 소다나 떨고 있나, 초인장? 나도 좀 껴주지 그래. 당신들 또 뭐 하러 온 거죠? 가브리엘을 상회에서 빌린 돈은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잖아요. 왜 또 와서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놓고 말을 대서 야반도주를 할지 어쩔지 누가 알아. 오늘 최소 50%, 아니 70%는 받아 가야겠어. 이봐요! 공방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가 보네. 재료는 넘겨줬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 조용히 빠져나가자. 이봐 친구들, 남의 빚 독촉하러 다니기 전에 자기들 장부부터 청산하는 게 맞지 않나? 당신네 카브리엘의 상회가 우리 북극은행의 건수를 채가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감히 북극은행에 부실 채권까지 넘기다니. 난 우선 우리 돈부터 받아야겠는데. 북극은행 사람인가? 돈은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잖아. 왜 또 와서 물고 늘어지는 거야? 뭐라? 이거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폰타인에서 마주치다니 이거 참 신기하네. 우리도 널 여기에서 만날 줄은 몰랐거든. 스네즈나야 해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지 무슨 일로 폰타인까지 왔대? 말하자면 긴데 폰타인에 온 지는 조금 됐어. 꽤 지루한 날들이었지. 너희들을 만난 건 분명 하늘의 뜻일 거야.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게 가는 곳마다 싸움을 몰고 다니는 너희라니. 어떤 의미로든 앞으로 재밌어지겠어. 우리한텐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거든. 여행이라면 평화롭고 순조로워야지. 안 그래, 여행장? 이봐, 거북극은행 양반! 뭐 잊은 거 없어? 방해하지 마. 여행자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너희는 일단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다니. 이젠 얘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오냐, 그 빚 지금 당장 갚아주마. 방에 말라고 했을 텐데. 아 참, 여행자, 지난번에 토니아랑 테우세르를 데리고 얼음 낚시를 갔는데 글쎄 테우세르가 이 건방진 얘들아, 처리해라. 하,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참. 좋아, 북극은행 쪽에서는 고객을 거칠게 대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그쪽이 먼저 시작했으니 이건 정당방이야. 너희들 나중에 증언해줘야 된다. 어차피 너라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잖아.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 강해도 너무 강하잖아. 설마 넌 스네즈나야 북극은행에? 이제 와서 눈치채 봐야 의미 없다고. 넌 그냥 북극은행은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돼. 벤텀이다! 하, 진짜 이상하네. 모르겠어. 공격하려던 순간 물 원소의 힘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았어. 신의 눈에 문제가 생긴 건가? 그런 일이 가능해? 신의 눈이 통제를 벗어나다니, 그런 건 처음 들어봐. 뭐 상관없어. 신의 눈이 가진 원소의 힘에 너무 의존하면 예리함을 잃게 되니까. 게다가 나한텐 사안도 있고. 그래서 폰타인은 무슨 일인데? 정말 북극은행일 때문에 온 거야? 그건 사실 요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이야. 왜? 그게 뭐야? 너도 기분이 꿀꿀할 때가 있어?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걸지도 모르지. 얼마 전부터 내 몸 안에서 어떤 힘이 요동치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있고. 신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것도 그 힘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이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4살 때 정체불명의 심연에 빠진 적이 있거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은 다 그때 배운 거야. 날 가르쳐준 스승님은 스커크라는 사람이었지. 참 과묵하고 신비로운 사람이었어.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전투 기술을 전수할 때면 굉장히 엄격했고, 한 번은 왜 나를 제자로 받아들였는지 물었더니 스승님은 이렇게 답했어. 내가 그것을 깨웠고 내 몸에 그것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전투 기술들을 쓸 날이 올 거라고 말이야. 그거라는 게 대체 뭔데? 뭘 깨운 거야? 스승님도 뭐라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아마 처음 심연에 빠졌을 때 꾸었던 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꿈속에서 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 있었고 내 앞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커다란 고래가 있었어. 고래? 그러고 보니 전에 우리랑 싸울 때 큰 고래가 튀어오르는 기술을 썼었지? 혹시 그게 그거야? 그건 내가 원소의 힘으로 만든 추상적인 형태의 고래일 뿐이야. 그 꿈을 꾼 후로부터 꿈속에서 본 그 광경이 계속 내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었거든. 그렇다고 그걸 자기 기술에 넣다니, 진짜 악취미네. 그냥 스승님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아? 답을 알지도 모르잖아. 말은 쉽지. 나도 그때 이후로 줄곧 스커크 스승님과 그 시면을 찾아다니고 있었어.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내가 기억하는 그 시면이 있던 곳에도 아무 흔적조차 없었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맞아. 이제는 단서도 전부 사라졌지만 어쩔 수 없지. 뜻밖의 만남은 원래 이렇게 모호한 거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난 갑자기 약속이 떠올라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고. 또 북극은행 일이야? 아니, 개인적인 일이야. 요즘엔 심심할 때마다 폰타인의 정식 결투 대리인과 한 번씩 붙어보고 있거든. 결투 대리인? 그것도 일종의 직업이야? 폰타인에선 용의자가 법정으로 가기 전에 명예를 지킬 기회가 주어지는데 정식으로 인정받은 결투 대리인과 결투를 치르는 거지. 결투 대리인은 나라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예가 강한 자들 중에서 선발하는 데다 그 결투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 행위는 목숨을 걸고 명예를 지키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져 이기면 심판을 면제받고 지면 순순히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결투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폰타인의 사형이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진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결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없지. 괜히 목숨 건 도박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심판을 면한 사람이 많을까? 글쎄,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해. 아마 국민 개인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만든 것뿐이겠지. 무엇보다 결투 대리인은 하나같이 만만찮은 녀석들 뿐이거든. 그래서 폰타인에 오자마자 녀석들과 싸워보고 싶었어. 오늘 만나게 될 클로린드 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편하다고 해. 한참 전부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판 붙어준다고 했다고. 나 참. 근데 클로린드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였더라. 나 참. 이건 일단 너희한테 맡겨둘게. 방금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결투를 망칠 것 같아서 말이야.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맡겨두는 것뿐인데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으러 올게. 속셈이 뻔히 보이네. 그냥 우리랑 또 만날 핑계를 만드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럼 안녕? 또 보자고. 아르탈리안 녀석, 기분이 안 좋네 어쩌네 하더니 결국 평소랑 똑같잖아? 이제 당분간 다른 일은 없는 거지? 리니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신화나 제대로 돌아보자! 우와, 그런 거였구나! 설마 존재감 없던 기자가 범인일 줄이야! 아차, 미안. 너무 놀라서 그만. 근데 여기 추리소설 진짜 재밌다. 폰타인의 추리소설과 야의 출판사의 라이트 노벨은 스타일이 엄청 다르네. 각자 장점이 있지만 난 여기 소설이 좀 더 참신한 것 같아. 미스터리가 밝혀질 땐 정말 흥미진진하다니까. 특히 방금 그 책, 너도 나중에 읽어봐. 미안. 다음부턴 조심할게. 이제 슬슬 리니의 공연을 보러 오페라 하우스로 가야 하지 않나?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얼른 출발하자. 오페라 하우스는 에리니에스 섬에 있다고 했지? 레일보트를 타는 게 좋겠어. 나비아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엘파니입니다. 레일보트가 출발하니 머리나 손등을 밖으로 내밀지 말아주세요. 운영 측은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스팀버드도 구매해보세요. 저는 잘 안 읽지만요.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에리니에스 섬이고 가볼만한 곳은 루키나 분수와 에피클레스 오페라하우스가 있네요. 왼쪽을 보면 유명한 폰타인 과학원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실험사고 때문에 새로운 풍경이 탄생하다니 인간의 지혜는 정말 감탄스럽네요.
역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승객분이 두고 내린 물건은 분실물 보관소에 가져다 주지만 문서 기록을 남기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저희 멜류진에서는 펜을 잡기 불편하니까요. 내릴 때 조심하세요. 이번 여정의 해설을 맡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라! 정말 웅장한 곳이네! 이런 데서 공연한다니! 린이랑 리넷이 그렇게 기대하던 것도 이해가 돼! 어라? 저기 분수대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신이시여, 부디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마. 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평안한 일생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의 아이가 똑똑하지 않을 리 없잖아. 폰타인의 풍습 같은 건가? 부부들이 많네. 바쉐. 왜 그래? 바쉐. 바쉐. 아니,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이곳은 루키나 본스야. 폰타인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곳이지. 폰타인의 신혼부부들은 여기서 아이를 잠재해달라고 빌고는 해. 으악, 깜짝이야! 아, 리넷! 너 대체 언제 온 거야? 오빠가 나더러 군수 광장으로 마중 나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기억은 하지만... 무슨 말이야? 여긴 사람이 많잖아. 무섭게 왜 그래? 이런 대낮에 설마 그런 이상한 일이... 그렇구나. 나한테 네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기는 해. 그건 환청이 아니라 물 원소 감지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거야. 우리 가족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물 원소 감지력?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랑 원소의 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넌 어떨 때 눈물을 흘려? 응?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그냥 대답해줘. 진짜로 슬플 때? 아니면 너무 기쁠 때나 엄청 무서울 때? 그럼 이해할 수 있겠네. 눈물에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있어. 방금 말했듯이 루키나 분수는 폰타인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곳이야. 대지에 떨어진 눈물도 여기로 모이게 되지.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눈물에 담긴 강렬한 감정에서 흘러나온 걸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 사람보다는 우리 오빠를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만사 태평해 보여도 공연 전에는 엄청 긴장하거든. 너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면 오빠도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야. 아, 그것도 그렇네. 얼른 리니를 만나러 들어가 보자.